똑순이에요, 똑순이. 요즘은 다들 자가용으로 드라이브 시켜주는데 우리 집 영감은 골목에 오는 자전거로 드라이브 시킨다고 나가더니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와요. 오늘 명절입니다. 당신 어디 계시는지 꼭 집으로 돌아오세요. 미하리 눈을 꼬리 내일 모레 설 명절이여요. 어디가 계신지 소식이 안 들려요. 당신 아프지 마시고 꼭 명절 때는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철이하고 같이 놀아요. 철이가 아빠를 무척 기다려요. 열자병 없으면 저한테 전화 때려요. 제가 열자병 구해 드릴 테니까. 바로 여기 외관역입니다.